두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월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. 네. 반도체 쪽에서 GST예요. 오늘 GST가 뭐 시장의 약세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비슷하게 밀렸습니다. 어제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 오늘 2% 밀리면서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셨던 가격은 2만 2500원에 8%가 되겠습니다. 자,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? 그리고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. 장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2만 원 깰 뻔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러다가 좀 최근에 다시 올라오다가 좀 이렇게 기운 좀 있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. 자, 박철순 이사님, 이 GST와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자금도 여유 있으신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?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사실 올해 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. 사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7월 고점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오양 흐름이 됐던 이유는 예상치보다는 사실 좀 실적이 상반기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올해 전체 실적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거보다 좀 못 올르다 보니까 실적이 못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이제 거품으로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거기다 사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잖아요. 전방 산업에서 뭐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 일단은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 정화 장비죠. 스크러버라든지 아니면은 온도 조절 장치로 알려져 있는 칠러를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장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다 작용이 되지만 반도체에 좀 초점이 맞춰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수요가 적으니 당연히 실적은 좀 안 나왔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. 다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반도체 주식하시는 분들 요새 많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듣고 계시겠지만 업황이 조금씩 돌아서는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점이다라는 관점들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요. 그리고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는 낙수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분명히 이익 개선폭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거기다 특히나 이제 지금 칠러 같은 경우가 사실 2025년도까지 약간 이 회사에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DM이라는 회사가 있죠. 글로벌 회사 중에 이 3DM이 2025년도까지 이 칠러 관련된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 생산 중단을 올해 선언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이면 내년도 남아있고요. 내후년까지입니다. 그래서 사실 같은 종류의 칠러는 아니에요. 이 회사랑 만들고 있는 게. 하지만 그래서 100% 다 3M이 지원하지 못하는 장비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을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거래처 중에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도 해외향 매출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.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주가는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.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만 예상치를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온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나 또 중장기적으로도 베팅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. 오늘 뭐 빠진 것들은 뭐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. 지수가 네.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세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2만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물론 여기를 뚫어주면 당연히 그 다음 구간이겠죠. 뇌물대 고려해서 한 2만 9천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손절라인은 전 전저점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만 500원 정도 선,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월청님의 첫 번째 종목이었죠. GST와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 목표가 1, 2차로 나눠서 2만 6천 원, 2만 9천 원, 손절가 2만 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